안녕하세요. 마음으로 쓰는 곡이 제14화 이영주 모이세의 수사신부입니다. 장소가 바뀌었죠? 네, 여기는 저희 수도원의 비밀의 장소. 아, 이 장소 참 공개하기 쉽지 않았는데요. 아, 7, 8년 전쯤에 저희 수도원의 복좌회관을 지었고요. 1층에는 이렇게 카페 공간과 반 지하로 연결되어 있는 강당 공간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활발하게 영성 아카데미도 이곳에서 했고, 그 다음에 뭐 예전에 그 대월 아카데미 그런 것도 여기서 했었는데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잠시 개점 휴업입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복좌회관 회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제 13화 마음으로 쓰다보기 시작할 건데요. 이제 아무래도 장소가 마련됐으니까 여기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도 여기서 한번 찍은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럼 거두절미하고 13화 사진 보고 오시겠습니다. 가시죠. 한 형제가 내 가슴에 꽃사지를 달아주며 축하드립니다 라고 말하였다. 한 송이 꽃이 예쁘게 꾸며져 내 가슴에 왔다. 그 순간 꽃은 나의 지나간 시간들을 비추는 빛이 되었다. 축하를 받으려 살아온 것은 아닌데 시간을 살아오니 축하를 받는 순간에 다다랐다. 내가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축하를 해주는 형제들 속에 있으니 형제들과 덕분에 살아왔다. 축하는 늘 감사와 함께한다. 함께 살아준 형제들에게 내가 꽃이 되어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할 때이다. 그러고 보니 꽃이 기다려지는 봄이 왔다. 얼마 전까지 헤어지기를 아쉬워하던 겨울의 끝자락이 우리를 붙들고 있었는데 봄비와 함께 겨울이 지나갔다. 그리고 봄이다. 봄에 대한 나의 소중한 기억은 수도원 뒷정원에서 시작된다. 무심코 산책을 하다 깜짝 놀란 적이 있었다. 바로 내 발밑에 핀 제비꽃 때문이었다. 눈을 크게 뜨고 보니 뒷정원이 온통 보라색 물결로 바뀌어져 있었다. 새끼 손가락보다 더 가는 제비꽃들이 보라색 빛을 내며 빛나고 있던 수도원 뒷정원의 경치는 내가 평생 간직하고 싶은 아름다운 장면이다. 내가 제비꽃이야 라며 자신을 봐주기를 원하는 꽃을 향해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였다. 그리고 꽃을 보는데 너무나 선명한 보랏빛 꽃들이 여기저기에 피었다. 제비꽃이 내 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의 걸음걸이는 달라졌다. 혹시 제비꽃이 내 발에 밟힐까? 깨근 발을 하고 뒷정원을 살짝 뛰어다녔다. 그러다 다시 허리를 숙여 보랏빛 제비꽃을 들여다보고 너무 예뻐 보여 미소짓곤 하였다. 이렇게 봄에 피는 야생꽃들이 나를 즐겁게 했던 순간이 떠오른다. 인생의 소중한 순간에 늘 등장하는 꽃은 그 자체로 아름답다. 꽃이 다른 꽃을 향해 빛을 내면 다른 꽃은 향기로 답하고 서로 어울려 우리를 아름답게 만든다. 그러한 꽃을 소중한 날 우리에게 선물하는 것은 꽃이 지닌 아름다움과 향기로 살아주었음에 대한 감사의 인사도 있겠지만 꽃처럼 다른 이들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라는 격려의 의미이기도 할 것이다. 다시 봄이다. 그 시작을 예쁜 꽃의 향기와 함께하면 좋겠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선물할 꽃을 준비하자. 그 어떤 꽃보다 아름다운 나 자신의 아름답게 피울 준비를 하자. 꽃처럼 기쁨이 되어줄 나를 기다리는 많은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새롭게 시작하자. 꽃은 신기한 힘이 있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모습과 향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자신을 드러낸다. 어디에서든 누구와 있든 나 여기 있어요 하며 존재를 알리는 것이다. 나무와 있어도 숲에 있어도 잔디에 있어도 심지어 거리를 걷는 어떤 사람의 손에 꽃조차도 꽃은 우리의 시선과 코끝을 사로잡는다.
이런 특별함이 있기에 우리는 마음을 전하는 도구로 꽃을 자주 선물한다. 뜻하지 않게 누군가에게 받은 선물로,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담은 선물로. 하지만 왜 꽃일까? 누구나 한 번쯤은 이 질문을 해봤을 것이다. 꽃은 그 순간 기분은 좋지만 결국 말라서 시들어서 사라진다. 순간의 기쁨을 위해 소비하는 건 아닐까? 하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우리 엄마가 일을 그만두시고 식물들을 기르기 시작하면서 그 이유를 발견했다. 한 식물이 꽃을 피운다는 것은 오랜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 환경에 따라 매년 꽃이 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언제 필지 모르는 꽃을 기다리며 매일 정성과 마음을 다해 돌본다는 것이다. 그래서 꽃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기다림을 기쁨으로 바꾸는 마술 같은 존재인 것을 깨달았다. 어느 선물이건 처음은 받으면 기쁘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익숙함으로 변하기 마련이다. 꽃은 다르다. 매번 우리를 미소짓게 한다. 그래서 꽃을 선물할 때 나도, 꽃을 선물 받은 나도 꽃처럼 예뻐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예쁘다. 우린 오늘 이 사진 속의 꽃을 선물 받았으니까. 네, 사진 잘 보고 오셨어요? 오늘 사진 어떠셨어요? 깜짝 놀라셨죠?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이 옷 색깔이랑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 제가 뭐 사진과 색을 맞추느라고 이 옷을 입은 건 아닙니다만 제가 좋아하는 옷 중에 하나예요. 분홍색이 또 얼굴에 잘 어울린다고 사람들이 얘기하셔서 특별히 입었습니다. 오늘 사진은요, 그 제가 제주도에 갔을 때 그 까밀리아라는 곳인가요? 그 동백꽃이 되게 유명한 곳이 있는데 거기에 꽃들이 되게 많아요. 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예쁜 꽃을 찍을까 찾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꽃 두 송이가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이 사진의 제목은 서로를 향한 대화입니다. 또 이렇게 또 얘기를 듣고 생각해 보시니까 아, 그렇네. 꽃들도 대화를 하네. 이럴 수 있겠죠? 이렇게 사진은요, 어떤 관점과 어떤 생각과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꽃을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고 사람을 꽃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아이러니하게도 주제는 대화였어요. 두 분이 어떤 이야기를 쓰셨을까 되게 궁금하거든요. 저는 사실 이 두 분의 이야기를 읽지 않고 이 방송을 진행하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런지 세 분, 저를 포함한 세 분의 이야기가 다 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주제가 맞았다면 그 마음이 통했다는 거겠죠? 네, 그러면 오늘 한 주간 또 잘 지내시고요. 아, 그리고 이벤트 이번 주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이벤트 선물은 무엇이냐? 자, 여기 보시면 지금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입니다. 그 복사사랑 표정의 집, 거긴 사실은 저희 수도원이 처음 생겨진 저희 수도원 모원이에요. 그래서 그 모원을 배경으로 한 에코백, 그리고 저희 그 복사사랑 표정의 집 안에 유리창, 아, 되게 예쁘거든요. 유리창 문을 배경으로 한 에코백, 그리고 제대를 그린 에코백, 이렇게 해서 에코백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시대 정말 필요한 선물이겠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번 주는 선물 소개해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을 그 중에 두 분을 선발해가지고 에코백을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다음 주 오프닝 하실 때 잘 봐주시고, 뽑는 방법은 매주 다양하게 해보겠습니다. 사다리도 탔다가 추첨도 해봤다가 할 거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우리 다음 주 그러면 채널 고정해주시고 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 바로 이 자리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